2.150의 볼 점수와 합산되겠습니다. 자, 고등부 선수가 볼 연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강원 최고의 김채율 선수인데요. 네, 지금 제가 리듬 체조를 시작한 계기를 물어봤더니 네. 저를 보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김윤희 해설위원을 보고 시작했습니까? 네, 거짓말이겠죠. 포스트 김윤희가 되길 바랍니다. 김채율 선수. 더 잘 돼야 합니다. 예, 김윤희 키즈 김채율 선수 연기 시작합니다. 네, 유연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고요. 허리제기, 확인. 아, 실수가 있었네요. 네, 지금 멀리 굴러갔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좀 크고요. 확인, 네, 잘 잡았습니다. 확인. 네, 끝까지 잡아야 하거든요. 네, 지금 홍시 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회전 난도도 좋고요. 팔자 그리기. 튀기기, 댄스 스텝 연결. 네, 지금 밸런스도 좋습니다. 네, 점프 좋고요. 바로 던져서 확인. 네, 홍시 난도 깔끔하게 잘 돌았고요. 리얼 난도 확인. 되던지기까지 잘 잡았고요. 굴리고 팔자 그리기 기초 기술 그룹입니다. 어, 잘 잡았고요. 수고했어요. 확인. 일단 발로 막았습니다. 강원 최고의 네, 김채율 선수. 굴러갈 뻔했는데 발로 센스 있게 잘 예, 처리한 것 같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수구가 네.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겁니다. 네, 지금 큰 감점은 좀 묘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근데 실수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실수가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이겨내는 것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겠어요. 네, 제가 그런 걸 좀 못해서요. 네, 여기서 네. 예. 아쉽게 실수는 근데 방송 전에는 떠는 것 같은데 실제 방송하면 잘하는 걸로 봐서는 떠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자, 김한솔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대회 경험도 있는 선수입니다. 모스크바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12위에 올랐던 경험이 있는 김채율 선수인데요. 네,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선수거든요. 또 더 커나가야죠. 네, 여기서 선수. 너무 길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볼을 발로 센스 발로. 있게. 아, 센스 있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김채율. 네,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12.100의 점수입니다. 12.100 실수 안 했으면 좋은 점수가 나왔을 네, 것 같은데요. 12점대 후반 그 이상도 좀 예상해 볼 수 네. 있었는데요.